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시죠? 저도 서울에 손주 보러 가끔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갔다가 집에 오면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여성들만이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성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 2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여성 사역에 대해서 지난 20년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 처음 온 거는 함께하는 교회가 채 첫돌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대전 극동방송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때는 뭐 딱히 여성 사역이라고 할 만큼 여성 사역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래서 많지도 않았고요, 여성들이.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처음에 갔는데 따뜻한 차와 초콜릿 쿠키, 홈메이드 초콜릿 쿠키를 대접받았어요. 너무 맛있기도 했지만 따뜻하고 굉장히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초창기 여성 사역은 뭐 이렇게 쿠키를 구워서 교제 시간에 서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이것부터 그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때는 당시 한 서너 개의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에 소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는 극동방송 지하에서 드리지만 소그룹 모임은 개인 집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때 김여환 목사님 댁 오픈해서요. 그때 강변 아파트.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정식 영어 이름이 됐잖아요. 리버사이드 철치. 예. 강변 아파트도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초창기에 애를 많이 쓰셨던 김미선 집사님, 그 다음에 연영실 집사님,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사업하시기 때문에 중국에서 거주하시지만 초창기에 어린이 사역으로 많이 애쓰셨던 우리 윤경순 집사님, 박창숙 집사님, 이런 분들 댁을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곤 했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가족적이고요. 함께 모임이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만년동 YMCA로 옮기고 나서는 한 6, 7개 정도의 소그룹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개인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기억하기로 윌러크루기에서 나온 그 은사 에 관한 것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면서 각자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에 맞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뭐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뭐 가끔 이제 전교인이 창립 기념일 때나 이럴 때 특별히 음식을 해서 나눈다든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 손님들을 접대한다든가 그런 정도가 저희들 여성 소그룹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해지 빌딩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미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소그룹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한 12, 서너 명 정도의 소그룹 리더들이 매주 교회에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등산 소그룹이라든가 골프 소그룹, 퀼트 소그룹, 뭐 그런 소그룹들. 아마 다른 교회는 상상도 못하게요. 아니 무슨 교회에 골프 소그룹도 있어? 예, 운동 소그룹이죠. 근데 골프만 치느냐, 운동만 하냐, 등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저희가 그 말씀을 그 뭐랄까 큐티 가지고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여서 큐티를 하고 서로 나누고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또 등산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퀼트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아니면은 큐티만을 집중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인도하에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소그룹에서 있었던 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이 구성원들, 소그룹 구성원들을 섬기는 거는 물론이고요,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나 뭐 일들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또 우리가 일을 분담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여성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했더니 계속 소그룹 얘기만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여성 사역과
소그룹, 여성 소그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성 사역의 중심에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또 개별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은요, 이 교회와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2008년도 가을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각 소그룹에서 각자 장기자랑 하니까 하나씩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영화 맘마미아 뮤지컬을 그 영화화 해가지고 맘마미아가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저희 소그룹에서는 이제 맘마미아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 소그룹이 좀 나이가 많은 소그룹이에요, 저희 교회 여성들 중에서는. 근데 제가 제안을 했을 때 한 사람도 나 못해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안에는 얌전해도 이 안에는 다 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막 주걱 같은 거 들고 마이크 잡는 연습을 하면서 또 모여서 의상도 시장에서 뭐 이렇게 반짝이 사다가 달고 만들고 하면서요 아주 재밌게 했는데 근데 그 지나놓고 가끔 이렇게 옛날을 돌아볼 때 우리 소그룹들이 그때가 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다 그래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만나서 밥 먹고 연습하고 예. 그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볼 때요, 여성 사역이 그 뭐 무대 장치라든지, 물론 무대 장치는 뭐 힘들고 뭐 남성이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획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모양을 만들고 치라고 하는 거 여성들이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특별한 은사 있는 몇 분이 하셨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무대 장치라든가 마더와이즈, 신방, 중보기도, 멘토링, 뭐 바자회, 새가족반, 카페 섬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여성 사역에 속해 있는 거죠. 그 당시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새신자들이 처음에 오면 나중에 이제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카페 갔더라.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한 20년을 넘게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요. 예전 기존교회 스타일에 막 강대상이 높고 막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막 이렇게 서시면요. 적응이 안 돼요, 이제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때도 만년동 시절에도 매월 이 무대 장치가 바뀌는데요. 아, 다음 달에는 어떤 게 설치가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절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인사 있는 분들이 섬겨주셨는데 정말 누가 광고는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이걸 합니다 광고 안 했어요. 꾸준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주셨던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장점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뭐하고 막 되게 알아줬었는데 안 알아줘요. 섭섭했어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아주 뭐 세워주거나 요란하게 칭찬을 안 하지만 그때에서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래서 왜 못 하냐 왜 안 하냐 이렇게 또 책망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고 그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덕명동으로 이사 오면서는 사람들이 수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자연히 소그룹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오래된 리더들이 새로운 리더들을 맞아서 자기 경험도 나누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새로운 리더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에서 3년 된 그런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리더들을 섬기면서 그 리더들이 이제 정착되어가는, 소그룹들이 정착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리고 소그룹 바자회 규모도요 많이 커졌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 그 YMC 그 해지 빌딩에는 그 골목에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특징이 뭐냐면 프리바저회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게 이제 아쉽게도 한 두 번 정도인가 세 번 정도인가 하다가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나게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바자회를 두 번 하는 격이니까 최초의 그 프리바자회는 요한 목사님 댁에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니 사모님이 음식을 다 장만하셨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팔았어요, 티켓을. 가격이 생각이 안 나. 예를 들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입장권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바자회, 보통 기존 바자회는 그냥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버리기는 좀 아깝지만 뭐 이런 것도 그냥 아무거나 막 내놓고, 또 바자회 무조건 싸게 사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이게 내가 물론 안 쓰지, 현재는 안 쓰지만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제사님께서도 많이 내주시고 또 다른 그 분들도 좋은 물건들을 많이 내가지고요, 많은 물건들 가운데서 좋은 물건을 일단 추려서 프리바자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티켓을 사면 가서 티켓을 내고 들어가면 그게 말하자면 식사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구경을 하고, 그때 이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구경하고 물건 필요한 거 사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요한 목사님 댁 탐방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우리가 요한 목사님 댁 언제 가보겠어요? 그리고 2회 때는 아마 그 이경혜 권사님 댁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트리디 사모님께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 우리 리더들이 또 수원중앙침례교회까지 가서 노하우도 배워오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좀 그런 그 프리바자에도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려면 더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저희 소그룹에서 바자회 때 이제 기억을 하나 떠올리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쑥떡이 많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선의의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우리 소그룹 1등하자, 많이 벌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쑥을 뜯자. 이 먼지 많이 풀풀 나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서는 뜯으면 안 된다. 무공해 지역을 갔어요. 무공해 지역을 가서 소그룹 전원이 한 푸대짜리를 뜯어, 하루 종일 뜯었어요, 떼학볕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집에 와서 삶아서, 또 정수정 원사님이 저 논산에 가면 공임이 싸다는 거예요. 이게 공임을 싸게 해야지 원가가 적게 들어가야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논산까지도 갔어요, 그걸 들고. 논산에서 떡을 해가지고 와서 모여가지고 밤에 그 떡을 다 소급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팔았는데요, 떡 맛있다고 소문, 지금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게 정말 이 바자회가 이 돈을, 수익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 바자회를 사실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소그룹 식구들만 친해져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여전도회라든가 성가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자칫하다 보면 소그룹 식구들만 똘똘 이렇게 친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자회를 통해서 섬기다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바자회 수익금으로 또 선한 데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 바자회는 이게 정평이 나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바자회에 비교하면 규모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다른 교회에 없는 수공예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베이크라든가 이런 거, 퀼트라든가 이런 거는 다 참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이잖아요. 예, 그런 거 저도 뭐 크리스마스 쿠션이니 이런 거 사놓고요, 두고두고 지금 애장품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오시지만 이 지역에 또는 다른 지역에 사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바자회 물건 구경하러 왔다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하죠. 화장실에 가보니까 깨끗해, 막 생화가 꽂혀있어, 막 열심히 섬겨, 물건이 예쁜 게 많고 막 음식도 싸고 푸짐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협동하게 되고, 또 수익금으로 연말에 연탄 봉사,
우리가 했었잖아요. 연탄봉사에도 기금을 쓰기도 하고요.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또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도 하고요. 물론 액수는 크지 않지만 또 라오스의 예배실을 만드는데 또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라오스의 그 유치원을 만드는, 유치원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런 데도 사용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면서 그 수익금도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여성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아직도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소그룹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일을 하고 분담을 하다 보니까 소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소그룹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소그룹으로 영입이 되셔서 같이 활동을, 은사대로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산들도 많이 있어요. 새로 생긴 리더들을 어떻게 잘 섬겨서 소그룹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소그룹이나 소그룹 리더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이라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과 원칙은 있지만 일일이 세세히 간섭하고 하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큰 원칙 안에서 자율적으로 소그룹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다양한 소그룹들이 다양한 은사별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꾸준하게 이곳저곳에서 섬겨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특별히 언급을 하자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 늘 그 사역의, 여성 사역의 중심에는 제니 사모님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동방송 시절부터 지금까지 손수 음식을 해서 이렇게 식구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저는 참 그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우리가 바자회를 했는데요, 리더들이 아무래도 앞장서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바자회 끝났는데 사모님이 막 터키를 구워가지고 샐러드랑 음식을 엄청 해갖고 오시고 디저트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와,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손수 이렇게 해서 우리 수고했다고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그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또 만년동으로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유아실을 손수 그 이렇게 페인팅, 은사가 많으시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페인팅도 하시고, 또 특성으로 예배도 섬기시고, 또 멘토링이라든지 마더와이즈라든지 베이킹 클래스, 맘마모, 이거 다 제니 사모님의 아이디어와 그분이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세워놓으시고 훈련해 놓으시고 본인은 또 다 다른 걸 연구하시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역에서 헌신하고 그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을 돕고 가정들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조용하게 이렇게 앞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오면요, 누가 목사님, 누가 사모님인지 잘 몰라요. 특히 사모님은 잘 몰라요. 누가 그 김요한 목사님의 사모님인지. 그러나 늘 앞장서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여성 사역자로서의 좋은 롤 모델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특별히 언급을 하자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집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신 트루디 사모님도 강의와 간증으로 많이 섬겨주셨어요. 본인 그 성품상 나서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제가 아이를 길러보고 이렇게 부부생활을,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김장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 트루디 사모님이 너무 성공적인 어머니, 또 훌륭한 아내라는 그 제가 생각에 늘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다가 세미나나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김효세 목사님 사모님이신 애니 사모님도 오셔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이름을 열거하려면 끝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 사역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어떻게 보면 특징 중 하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강제로 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내가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또 막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기회를 주는. 예. 그래서 누구나 받은 한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긴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성 사역이 덕명동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이 아니라 대전 지역을 넘어서 열방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마더와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대전에서는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함께 클래스인가요? 예, 함께 클래스가 서양 요리, 예, 뭐, 그리고 뭐 서양 요리의 송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훌륭한 그 교육을 받으신 프랑스의 그 르꼴동 블루에서 세계적인 그 아주 그 과정을 거친 신분인데 그런 분들이 섬기고 계시죠. 베이킹이라든지 기타, 또 뭐 오카리나, 바이올린, 또 뭐 그 외에도 많은 워십 댄스라든지 뭐 베이킹이라든지 그 열몇 개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자수, 캘리그라피 뭐 등등 그런 많은 커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때문에 머지않아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